있었지? 내 가져간 거. 왜 마음을 바꿨어? 마녀웨이파에게 부끄러운 과거지만 역사의 진실은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해. 미안해. 수희, 왜 왔어? 이모, 이거. 지사님하고 해천에 대한 기록이야. 어떻게 할 거야, 이모?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리자. 일단은 이 책을 마법세계에 보내야 될 것 같아. 지사님하고 해천에 대한 기록을 찾았어요. 그래? 어디 보자. 우리가 했던 대로 일이 터지고 말았구나. 마법세계 보고하실 거예요? 당연히 그래야지. 수고했다. 할아버지, 그렇지만... 그래. 얘 네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.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좋은 일은 절대 아니다. 이젠 어떡하지? 마법세계 난리 났겠지? 마녀회의판야를 놓고 그동안 열띤 토론을 했으나 결론을 보지 못했다. 지사님이 원로회의파란 명백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. 또한 마녀회의파가 마법세계의 질서를 먼저 깼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. 마녀회의파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낼 생각이다. 고치사님이 사용하실 마법 목걸이를 보내주겠다. 마법세계에서 뭘 해요, 할아버지? 무지개 전화에 연락해서 다들 모이라고 그래라. 네. 얘가 지사님과 해천에 대한 숨겨진 기록을 찾아냈습니다. 그래요? 어딨어요, 그 자료? 그 자료 전문하고 같이 마법 세계로 보냈다. 얘가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은 2000년 전에 마법 세계의 마법사들은 지사님을 추종하고 믿고 따랐습니다.
그래서 마법사들은 마법 세계의 역사상 최초의 지도자로 지사님을 추대하고 또 마법 세계의 새로운 역사를 필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. 예. 거기까지는 내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지 않군요. 그 즈음에 지사님은 우리 마법 세계의 빛을 공급하는 인간 세계를 둘러보시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 오셨고 또 지사님의 절친한 친구이자 마법 세계의 2인자인 해처는 몰래 지사님을 뒤쫓아가서 저주의 마법을 걸었던 겁니다. 그리고요 마법 세계에 돌아와서 지사님이 행방불명이 됐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. 왜? 왜 나한테 저주의 마법을 건 거죠? 해처는 마법 세계의 1인자시던 지사님을 몰아내고 지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사님한테 저주의 마법을 걸었던 거예요. 뭐? 뭐라고요? 그 후 해처는 마법 세계를 장악하게 되고 해처이 지도자가 되면서 마녀 회의파를 만들어서 마법 반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. 그러나 마법 세계 일각에서는 인간 세계에서 사라지셨던 지사님을 기다리는 마법사들이 있었고 해처는 그 마법사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은 원로 회의파를 만들어서 마법 목구를 사용하면서 그 마녀 회의파하고 맞서 싸우기 시작했죠. 마법 세계는 그 이후 2000년 동안 원로 회의파하고 마녀 회의파로 나눠져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해천이 마법 세계 지도자가 되기 위해 저한테 마법의 저주를 걸었단 말이죠. 그리고 원로 회의파와 마녀 회의파로 나눴단 말이죠. 우리 이제 어떡하냐? 난 내가 마녀의 파로 태어난 걸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어. 그런데 지금은 너무 후회스러워.